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했어요.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집트의 적들과 함께 공격해올까 걱정되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놓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를 키울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게 했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목자로 살았어요. 한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모세는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모세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어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고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